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기아와 한화의 최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기아는 오늘 경기를 끝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올 시즌을 정리하고 내년 시즌을 전망하겠습니다. 될 듯 말 듯 힘들었던 올 시즌. 마운드는 시즌 내내 흔들렸고 선수들의 부상 릴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즌 중반 가을 야구가 손에 잡히는 듯 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든 성적표는 8위.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에 선수들도 팬들도 씁쓸합니다. 내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좀 변화도 필요한 것 같고 많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 시즌 16승을 올리며 혼자 마운드를 떠받들다시피 한 양현종 선수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고 내야의 핵인 안치홍, 김선빈 선수는 군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예고된 가운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기아도 지금 이제 한팽에서 어린 선수들이 예를 들어 좀 크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고 이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수 자원이 좀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가면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강한울, 박찬우 등 신인 야수들이 가능성을 보였고 시즌 후반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심동섭 등 젊은 투수들은 타이거즈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기주, 곽정철 등 부상 선수들이 내년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했던 선수들이고 팀이 좀 강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잘하리라고 봅니다. 내년 시즌은. 새 야구장이 무색했던 올 시즌. 대대적인 팀 재정비를 통해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